자, 오늘은 추측성 댓글들을 제가 쭉 달아달라고 했죠, 커뮤니티에.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거를 보면서 어떤 추측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다 읽을 순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화를 내게 되면은 슈퍼세트 쿼트 20개, 팔굽혀펴기 20개, 레그레이즈 20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스는 팬미팅을 하면 투수들이 단체로 검은 양복 차림에 보스가 오면 길거리에서 안녕하십니까 형님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쁘지 않은 유튜브 감이긴 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얘들아 그 한 2천원 3천원이면은 문신 팔토지 팔거든? 그거에 그냥 반팔만 입고 와도 보스는 진심으로 본인이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 잘하진 않지만 먹을만은 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입맛이 고급져진 것 뿐이지 지금 막 어? 보릿고개고 전쟁터고 지금 먹을 게 없어 봐. 지금 먹는다니까? 원래 못생긴 애들이 자기 전 그걸 왜 얼굴이랑 비교하지? 전체 식량이라는 아니. 요즘 비상식량 맛있게 나와. 먹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보스는 다른 스트리머 혹은 투수들이 픽맨님과의 어깨를 하는 것을 속으론 너무 좋아서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다. 이게 왜 좋아요가 16개밖에 없는데 왜 벌써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일이 바쁜 사람이고 그 친구도 방송에 미친 새끼라서 뭘 더해요 이제 슬슬 이제 끝무라뇨. 아구이뽀의 입맛은 사실 다른 스트리머들이 못 따라갈 정도로 상위 클래스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설명이 안 된다. 뭐 근데 다른 의미로 어나더 레벨이긴 해. 왜냐면 그니까 내가 좀 막입이야. 나 고수도 잘 먹지, 마라도 잘 먹지, 민초도 먹고, 가지오이도 먹고, 홍어도 먹고, 두리안도 먹고. 상위 클래스가 아니라 중조 클래스가 다른 것 같은데. 진짜 아구이뽀는 팬방일 때 대타 세우고 뒤에 헬승하는 근육 형님 아닐까? 그게 피아노 캐시잖아. 반대잖아. 이게 어떻게? 화나지 않았어요. 저는 생물학적으로 이제 여자니까 저 화낼 일이 없거든요. 그 왜 여자냐고 물어보시면은 당신은 왜 달렸냐고 제받아치고 싶지만 저 화내지 않겠습니다. 화 안 났어요. 보스는 솔직히 친한 주변 남자 스트리머 5할 정도는 싸우면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한다. 어? 이거는 추측이 아닌데? 이건 팩트인데? 5할보단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기도. 아, 천안이 아니라 주변 남자 스트리머구나. 그러면 5할은 가뿐히 넘어요! 아이, 정말. 방금 건 누가 봐도 언성이 높아지고 자신을 앞본 댓글에 대해 화를 내신 걸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화내면 내가 이상한 거지. 그리고 잠깐만, 아까 여자인 거에서는 화 안 내고 이거에서 화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 하고 올게요. 난 진짜 화가 난 게 아니지만 그냥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 지금 이게 제일 힘든데? 어, 어깨 젖어서 여기 제일 힘든데? 사실 픽면과 역결혼 사심은 갔다 올게요. 사심은 씨발요? 사심 있겠냐? 하가 씨발 존나 나죠 그냥? 아 여기가 존나 아파요. 하 여기가 아픈 거 보니 잘 먹었네. 맛있다. 오마이. 트리머를 하면서 여러가지 악성 댓글을 보면 가냐을픈 소녀처럼 이불 속에서 울지도 몰라. 뭐 악성 댓글을 보면 아주 괜찮다고 보다는데 저는 이제 이불 속에서 운다기보다는 그냥 삭제 박아요. 삭제를 받거나 이제 너무 빡쳤을 시 이제 가지고 패러 옵니다. 사실 이번 컨텐츠는 아구이뽀가 하고 싶은 주제를 알바를 통해 댓글 달고 미리 준비해놓고 있을 것 같다.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않아. 하지만 나를 똑똑하게 봐주는 건 기분이 좋구만. 사실은 엄청난 요리의 선구자이지만 방송의 컨텐츠를 위해 서툰 척 하는 것이다. 이게 너네는 이게 컨셉이었으면 쉽구나. 어떻게 컨셉인 걸로 할까? 그럼 모두가 행복한 거 아닐까? 너네도 덜 불편? 나도 어느 정도 이제 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한 때가 온나 이제 뭐 그럴 때 이제 컨셉이야 하고서 이제 얘기하면 되니까. 결혼이 하고 싶구나. 그럼 나는 결혼할 거야. 어떻게 해서 이제 뭐 이마에다가 막 통장 잔고를 붙여서라도 어? 사실 방송을 하는 이유가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를 찾고 싶어서 방송하는 게 아닐까? 친구가 근데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좀 친구가 몇 없었어요. 지금도 몇 없어요.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아니겠습니다.
진결로 자신을 안 읽겠습니다. 꽃은 자신을 안 읽겠습니다. 뭐 씨. 다녀오시죠. 이발 왜 맨날 추측을 있던 거밖에 안 하냐고. 아우 슈발 그냥 아우. 아우 씨 얼마 그 씨. 야. 우리 엄마가 흰옷이랑 검정 브래지어가 비치니까 투수들이 말하네. 알고 있으라고. 엄마가 보기엔 그냥 괜찮은데. 야 니네만 걱정이야. 우리 엄마 괜찮대. 야 인사해 우리 엄마랑. 예전에 그 댓글 생각난다. 부모님 억장 온나 딴딴하네. 이거 생각났네. 자 이제 빨리빨리 한번 보자. 흉내님으로 데드리프트 20개 5세트 하고 머싸님으로 스쿼트 줘줄 것 같다. 자 정확히 말씀드려요. 이거 핑맨 말고 김돌복으로 바꾸고 간블러 정도? 아 진우진우로 할까? 진우진우 정도면 가능할지도. 언젠가 뭐 기회가 되거나 하면은 진우진우로도 한번 운동을 해볼게요. 이건 뭐냐? 얘는 또 소설을 써놨어. 야 이거 심지어 추리소설이 아니네. 아 씨, 밑에 보니까 이 새끼 로맨스를 쓰고 있어. 싸라 그냥. 드라마를 쓰러 가. 승호님 보고 계세요? 승호님 당신 제자는 맛있게 근육 먹는 중에. 아 씨발. 호스는 사실 핑맨과 이미 그렇고 그런 사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 모르고 핑맨과 엮을 때 마음속으로 너무 좋아를 외치. 핑맨이 이미 본인이 반했다고 생각해. 난 이미 친구지. 호스는 언젠가 한번 투수와 맞짱 컨텐츠 너무 하고 싶어요.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이 보스가 되는 겁니다. 사실 아구이뽀 요리는 맛있기에 요리를 먹겠다는 스트리머 많은 거 아니야? 사실 근데 몇몇 애들은 이미 중독된 거 아닐까? 여러 번 부른 애들 있잖아. 이렇게 먹고 싶은 거지 이제. 진지하게 이거 이길 거 없을 것 같아요. 아 씨 어떻게 어떤 개나 그냥 이건 먹어도 돼. 굽네치킨 먹어도 된다고 허락 받았어. 굽네치킨이랑 그 이제 BBQ에 호동 눌러주세요.